저희 집 하단에 길고양이들이 똥을 너무너무 많이 싸가지고 똥 치우는 사람은 없고 계속 똥이 쌓여가지고 제가 관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. 고양이들이 더 이상 똥을 싸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. 그래서 관리실에서 이렇게 모래가 있는 부분을 고양이 똥을 치우고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를 이렇게 덮어놨습니다. 고양이들 습성이 똥을 싸고 모래를 파묻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꼭 모래에다 똥을 싸거든요.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더 이상 똥을 싸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저쪽 바깥쪽에 있는 화단에도 똥을 많이 쌉니다. 이제 아마 저쪽 바깥쪽에다가 똥을 쌀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씌워놓으면 이제 더 이상 똥을 안 싸니까 좀 낫겠죠.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. 그리고 저 기둥도 오줌 똥으로 부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 화단하고 이쪽에 있는 하단에도 이렇게 또 비닐을 덮어놨습니다. 보니까 똥은 다 치우셨네요. 똥은 다 치우고 이렇게 고양이가 똥을 쌀 만한 곳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놨습니다. 눌러놨는데 뭐가 들어있나? 아, 모래를 해서 이렇게 비닐루가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덮어놨네요. 이쪽에는 이렇게 철쭉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.